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 일렁이는 황금 들녘. 보기만 해도 풍년의 기쁨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이 점점 깊어질수록 벼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곡식이 익은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곳 홍천에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새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농촌 체험? 흠, 뭘 할 수 있는 곳이지? 지게 체험? 궁금합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들, 이미 사라져버린 각종 농기구는 물론이고 잊혀가는 농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더듬는 공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체험이 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홍천의 대표 사찰인 수타사 입구,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농촌 테마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농촌 테마파크는 옛날 여기서 농사를 짓던 농지에다가 홍천강으로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변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농촌 테마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체험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요. 테마공원에 오시면은 체험할 게 무진장 있습니다. 그럼 공원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입구에 들어서면 널따란 잔디 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심. 광장엔 12간지 기둥이 들어서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띠로 알고 있는 12간지는 농사 짓는 시기를 알려주는 농사력에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아, 신진 리포터는 용띠인가 봐요. 용은 왕이나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 인간으로 보면 비상인, 제왕, 예언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역시 제 띠라서 저를 너무 잘 알아봐요. 일단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남성미가 넘치거든요. 아하, 신진 리포터 반전 매력? 조금 더 들어가면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로 꾸며진 십장생 조각공원과 분수가 나오는데요. 시원하게 솟구치는 분수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공간. 잠시 쉬어가며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을 만나러 가볼까요? 마을 어귀에선 특별한 것이 반겨주는데요. 아, 근데 네. 저기 선왕당이라는 게 있는데. 아, 예, 예. 이 선왕당은 네.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해놓는데 이거는 네. 여기다 선왕신을 모시고 있어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민속신앙이죠. 뭐 어디 밤에 좀 늦게 갔다 어디 갔다 올 때 무섭게 되니까 선왕당 앞을 지나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멀리서 신발을 벗어서 손에다 들고 귀신 나올 거는 막 들고 뛰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선왕당 앞을 지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마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초가집들이 꾸며져 있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리따우시고요. 이 집의 주인이신가 봐요. 꼭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와 봐봐. 신진 리포터,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 집은 북방식 초가집이라는데요. 지역의 자연환경과 날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마을 앞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있는데요. 두 분 명절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한바탕 대결 중이신가요? 그런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기는 처음이라는 신진 리포터. 여기 저기는 네. 제기를 떨고 가려면 발로 차는 거예요. 저기요, 해설사님. 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찼는데. 아, 그래요? 드디어 옛날 실력 제대로 발휘하시는 문화 해설사님. 제기차기란 이런 거다, 아가야.
이번에는 윷놀이. 해설사님과 함께 승부욕 제대로 자극받은 신진 씨. 육가락 한번 던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윷 던지는 것만큼 말판을 잘 놔야 이깁니다. 제가 모나 윷이 나와서 선생님 반드시 잡겠어요. 잠시만요. 제발 모 윷. 설마 했는데 진짜 모가 나왔습니다. 드라마틱한 순간 신진 리포터 하늘이 도왔네요. 보이시나요? 바람이 돋고 있는 거. 우리 전통놀이가 이렇게 재미나지 말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신진 리포터. 어서와, 디딜빵하는 처음이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나달에 껍데기가 까지는 거예요. 아, 껍데기 까지는 거고. 별을 갖다 놓고 찌면 쌀이 네.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빻아야 할 곡식이 많을 때는 디딜빵화로, 그 양이 적을 때는 절구를 이용해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곳 농촌체험공원에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다양한 농기구들을 하나하나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답니다. 이 지게 역시 농촌에서 많이 보던 농기구였는데요. 무엇이든 다 실어나르는 만능 캐리어. 시골에서 모든 짐은 수레나 그 다음에 미역과 같은 것이 없을 때니까 이 등짐으로 져서 날리는 게 이 지게였어요. 그러면 이 지게 제가 접어도 되나요? 네, 한번 접으세요. 제가 접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자기 몸보다도 더 큰 지게를 지고 일어난 신진 씨. 저 지게꾼이나 할까 봐요. 지게만 지고도 휘청거리는데 지게군 할 수 있겠어요? 체험에 지친 신진 리포터. 이번엔 카트를 타고 넓은 공원을 한 번에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가 활짝 핀 길을 따라 즐기는 카트 투어. 홍천의 자연을 흠뻑 느낀 시간이었네요. 제가 농촌 테마파크에 와서 농촌 체험을 해봤는데요. 대학생인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공간에서 즐기다 보니 저에게도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을을 확실하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곳 홍천 농촌 테마파크를 강추합니다. 하늘에서도 바람에서도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풍요로운 가을 들녘과 함께 잊혀가는 농촌 문화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듯 정겨운 곳.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높고 푸른 하늘과 길가를 물들인 코스모스, 그리고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10월의 어느 날, 서해의 중심 충남 홍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아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글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홍성에 숨어있는 문학의 맛을 느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우리 글을 찾아 향한 곳은 저학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나고 자란 곳, 홍성군 결성면에 자리한 한용운 선생 생가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이곳 홍성에 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지가 있었네요. 이 한용운 선생님 하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어떤 분이셨나요? 스님이셨고요.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셨고요.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끄신 독립운동가셨어요. 1879년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한용운 선생은 6살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9살에 문리를 통달해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한웅준이라는 분이신데 충운부에 도사벼슬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양반인 거죠. 여기에 잠시 머무르셨는데 그때 내려오셔서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죠.
낮은 야산을 등지고 양지에 자리한 생가는 1992년에 복원됐는데요. 한용운 선생의 혼과 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홍주, 지금의 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당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19살에 아무 준비도 없이 한양으로 갔는데 양반집 자제가 너무너무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신 거죠. 배도 고프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사는 게 진짜 왜 이런가 나 인생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여러 절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시다가 한 7년 정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홍주로 오셨던 거죠. 일제강점기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용운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만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스님이 되겠다고 한 계기 중에 하나가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그 실천하시는 수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러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존경하셨다고 해요.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시죠. 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활동을 펼치신 분이시네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 아래에 문학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한용운 선생의 삶을 한눈에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님의 침묵, 조선불교 유신론, 시편 담조회 등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와 철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한용운 선생님이 쓴 듯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시체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아, 그 옥중에서도 이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나의 뜻을 좀 알리겠다, 전하겠다 하신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여행의 식도락이 빠질 수 없죠. 이번엔 홍성의 맛을 찾아 수산물의 보고 홍성군 서부면에 자리한 남당항을 찾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시원하다. 이야, 가을바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다 냄새.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남당항은 사시사철 우럭과 새조개, 꽃게 등 싱싱한 수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을엔 산란기를 마친 주꾸미와 망둥이를 잡을 수 있어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성에서 맛볼 수 있는 가을의 맛이 뭐가 있을까요? 전어? 낙지? 조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바다의 향기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서해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가을의 맛은 바로 대하입니다. 힘이 엄청 세, 얘들아. 어머. 다 튀어나와. 난리죠? 난리? 우와. 빨라야 돼. 아무나 못해. 우와, 저 팔딱팔딱 난리가 났어, 정말. 지금이 한참 제철인데요. 요즘에 자꾸 빨라지긴 하는데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맛있게 제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하도 자연산 대하와 양식인 흰다리 새우로 구분된다는데요. 자연산은 수염이 길죠. 양식은 수염이 짧아요. 그러네요. 그죠? 색깔도 꼬리를 보시면 약간 무지개빛처럼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자연산은. 얘는 그냥 빨간빛만 보이죠. 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뿔이 자연산은 잎보다도 훨씬 바깥으로 길죠. 그리고 양식은 이렇게 짧아요, 뿔이. 여기 왔으니까 남당항 새우 꼭 맛보고 싶은데. 그래, 드셔보셔야죠. 그럴까요? 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 빨간 빛깔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저
설명 듣는데 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빛깔이 너무 예뻐서 아 너무 맛있겠다.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저 이렇게 살이 통통하고 살이 꽉 차있는 새우는 정말 여기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야 달다. 이건 양식이고 이건 자연살. 자연살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이 크기 차이가 와 역시 자연산대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해요. 더 커져요 이제 갈수록.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뭐 육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이 약간 담백하고 맛이 약간은 다르죠? 그래도 남당리에 오시면 이렇게 대하가 더 튼실하고 크고 제일 좋은 물건만으로 고집을 하죠. 남당이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대하. 철분과 칼슘 함량이 높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데요. 풍부한 타우린과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과 건강 모두 잡을 수 있겠죠. 그동안 그 남당 대하축제는 늘 매년 사랑받아온 축제인데 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택배. 아. 택배? 네. 온라인 주문하시면 집까지 딱 배달해 드리니까 집에서도 이 튼실한 대하를 맛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만의 한효훈의 삶을 돌아보고 서해 가을의 맛도 즐긴 충남 홍성에서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노력 끝에 독립을 얻었듯 지금 이 시간을 굳건히 이겨낸다면 그리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죠. 점프, 총 쏘고 이런 거 무찔러야지. 그렇지. 따로 또 같이 집중할 수 있고 끝없는 상상을 펼쳐볼 수 있는 곳.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이나 색으로 만들어주면 다 알겠지. 만화 체험존이 애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술관이 재밌어지고 박물관이 살아납니다. 방학 마친 문화공간으로 놀러갈까요? 역사와 문화가 깊이 스며있는 언제나 기대가 되는 도시 김해. 이런 김해에 딱 어울리는 세계 최초 건축도자 미술관이 있었으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영광의 수식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2020년, 2021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4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그 지역이나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나 특색을 가진 곳을 선정을 하고요. 그 국제적인 마이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추천을 하는 곳입니다. 경남에선 유일한 수상인데요. 관람객들은 재개관이 더 기쁜 소식입니다. 네, 5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요. 다시 열고 나니까 관람객들이 더 다시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문진표 작성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이렇게 온도 체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QR코드 없으신 분들 이쪽에 문진표 작성 부탁드리고요. QR코드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스캔해드릴게요. 먼저 만나볼 전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아 국제도자 교류전 전시인데요. 저희가 1월과 2월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아트 캠프를 두 달 동안 하고 그것의 결과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답게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작가들과 흙이 만나 흥미로운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차분하게 관람 이어갑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이승희 작가의 작업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조선백자 회화 시리즈로 유명한 이승희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확장성을 고민해왔던 작가입니다. 초반에 아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들로부터 그리고 전성기의 클라이젠 시리즈, 타오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공시성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업 전반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벽에 걸어둔 도자기라니 알쏭달쏭함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흙 도판 위에 흙물을 여러 번 바르고 말린 후에 깎아내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도자기 회화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원근법을 잘 살려서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우리가 이 백자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죠. 초반에 아주 작은 소품 시리즈로부터 이렇게 큰 형태의 도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긴 철봉에 도자 유닛들을 쭉 끼워서 만든 작품이에요. 작가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 도자기로 대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를 보고 샘솟는 창의력으로 우리도 작품 좀 만들어볼까요? 아트키친은 12가지 색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해서 벽시계나 타일 액자, 하트 저금통, 다양한 아이템을 아이들의 개성에 맞춰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타일로 벽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개성대로 만들 수 있어서 참 좋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있는데요. 도자기 인형에다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체험입니다.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었어요? 아, 티라노사우루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클레아크 기념미술관은 전시된 작품들도 좋지만 야외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아주 건강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 하면 따라오는 가야. 가야 시대를 실시간으로 느껴볼 수 있는 국립 김해 박물관으로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휴관을 두 번을 했는데요. 임시 휴관을 한 뒤에 지금 재개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혹시 하셨습니까? 2시에 하셨습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면 되고요. 저쪽 부분에 그 열 체크를 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라? 분명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가야 시대 대신 만화들이 잔뜩인데요?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과 가야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웹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억의 만화방에서는 다양한 역사 만화책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감상하실 수 있고 가야 왕자와 떠나는 뉴트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거기에 대사를 쓴다든지 저기에 있는 옛날 오락실 게임기처럼 돼 있는 거 게임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놀이터가 된 박물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가야 무사의 모양을 게임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유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가야 문화를 접하면서 놀 수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만화책으로 보는 역사 역시 눈을 뗄 수 없죠. 재밌고 박물관에 만화방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역사라는 게 사실 애들한테 어려운데 이렇게 만화로 구성을 해서 애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 게임이라는 또 콘텐츠랑 접목시켜서 애들이 좀 거부감 없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재미도 있게끔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보다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가야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옛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제 방역 준수 철저히 하면서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구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생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하면서 슬기롭게 즐겨요. 잊혀진 거요? 제 생활에서 잊혀진 게 뭐죠? Looking at your picture from when we first met. You gave me a smile that I could never forget. And nothing I could do could protect me from you that night. 신청 완료. 정해진 장소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달리고 앱으로 인증만 하면 되는 거네요. 감독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언택트 마라톤 도전할게요. 도전! 2.5km 전부터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많이 보면 뭐 3, 2, 1, 총 하고 같이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원래 이동훈 아나운서가 이 달서구 하프 마라톤 대회 참석하는 걸 촬영하기로 했는데 행간이 늙은 선배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져가지고 선배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분.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이 노구를 이끌고 군대 제대하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노구를 이끌고 오늘 마라톤 대회 참석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제 다리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어찌됐든 시작한 이상 그냥 우리 네 명이 즐겁게 오늘 뭐 5km 길면 길고 또 짧은 공간입니다만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주! 완주! 가자! 가자! 아, 우리 이희전 아나운서가 입사 지원서에 취미를 마라톤이라고 써놨어요. 마라톤. 그래서 오늘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문 마라토너입니다, 이유진 아나운서.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제가 마라톤을 한 두 번 하긴 했는데 제가 워낙 차분한 이미지다 보니까 아나운서 학원에서 유진아 너 마라톤 했으면 꼭 적어라. 네 이미지랑 완전 상반되니까 좋아할 거다. 이래서 적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입사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언제든지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럴 것 알고 같아서 있나요? 제가 여기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최상아 씨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네 명 뛰는 줄 알고 왔는데 저도 몰라. 저는 제가 저를 혼자만을 위한 마라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만을 위한. 아, 저는 레드카펫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최우수 PD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를 PD님 너무하세요. 우리 그거 MBC 광고에 나오는 그 친구네요. 어머, 안녕. 안녕. 누구세요? 자기 소개 좀 해봐요. 아직 말을 못 배웠답니다. 자, 우리 신달순 씨도 오늘 마라톤에 굳이 참여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대요. 우와. 그래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출발 세상에 모여 주시고요. 3, 2, 1. 뭐야, 뛰자마자 뭐야? 세워, 세워줘. 야, 좀 이른다. 이래서 거야. 예? 자, 다시 계속. 아, 우리 이제 정신씨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 그렇지. 이런 역할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었어. 어때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 포기하고 우리가 대신 다 뛸게. 그냥 헤엄쳐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시속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 대회처럼 함께 호흡하고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개별적인 장소에서 달리시며 스트레스도 푸시고 건강도 지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언택트 마라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예뻐요. 아, 힘들어. 예쁜데 하늘도 예쁘고 산도 보이고 근데 이거 지금은 즐길 수 있겠지만 언제 이걸 못 즐기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또 언택트다 보니까 사람 많이 없잖아요. 내가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 왜 오리가 있어? 와, 오리 봐라. 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 보여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러닝 코스를 일로 정한 이유가 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살아 있다니까 의외로 이 범어천이 도심 한가운데 저기 오리 봐 오리 오리들 떠다니고 있잖아. 얘들아 우리 좀 이따 돌아오는 코스에서 또 만나. 응? 어?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김혜수 아나운서. 청둥오리? 물오리. 어? 물오리? 오리. 도널드 덕. 도널드 덕. 하네. 자, 이제 먹기로 이제 먹기로. 2.15km. 16분 55초 어때요, 기록?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마지막 당직사관 근무하면서 부하들 데리고 아침에 구보여 본 게 아마 마지막 러닝이지 싶은데 한 25년 전? 한 25년 전 일단 선두를 치고 나오고 있는 지금 최선화 리포터하고 이유진 아나운서인데요. 네, 역시 젊죠? 네. 이유진 아나운서의 그 뛰는 그 러닝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닝 자세요. 예. 나무를 할 거 없고요. 예.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예. 무릎 관절에서 적절히 흡수해주는 예, 프로 러너로서 역시 예. 아, 취미가 마라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김혜수 아나운서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마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그러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혜수 아나운서 그저께 2.5km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무리수였어요. 아, 그게 무리였을까요? 그럼요. 네. 세척입니까? 네, 근육을 아껴 써야 됩니다. 숨이 좀 가쁜 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출산하니 봤던 저는 얼굴이 빨개진 거 말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5m 됐어. 5km 전부 다 완주했습니다. 일단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10km는 잘하는데 5km 저 어렵네요. 네, 장거리에 강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의미 있는 저희 돈이 기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람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동료들이랑 그리고 휴대폰 기록만 제실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공기 쐬면서 달리니까 화합도 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꼭 나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는 것도 면역력도 키우고 또 코로나 이거도 극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5km 뜁니까? 아, 보자. 지도상으로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긴 한데요. 야,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이 들어오는 이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코를 아주 그냥 뻥 뚫어줍니다. 아,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이 이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요. 빨리 가보시죠. 여기인가? 여기 같은데? 한 가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때론 고소한 빵을, 때론 신비롭고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최석훈 씨.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커피도시 강릉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어느 빵집. 커피도시 강릉답게 향긋한 커피빵이 한가득입니다. 갓 구워진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빵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바쁜 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석훈 씨입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릉에 한 커피콩빵, 커피빵 중 한 10가지가 넘어요. 네. 좀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나와 있는 빵들의 모양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네네. 약간 느낌이 네. DIY가 아니고 네. OEM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아닙니다. 직접 이 빵 피부터 네. 이 안에 있는 앙금까지 제가 손수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아, 직접요? 네. 젊은 감각을 넣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공.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강릉 이미지에 맞는 걸 떠올리기 위해 밤낮 없는 공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와, 살짝 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직접 하는 DIY인 걸로. 네네. 네. 약간 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7월 4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 빵을 들고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매출이 저한테만 살짝. 그렇게 나가요? 네. 네. 형. 네.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 친하게 지내시죠? 예, 아유. 농담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네네. 이래저래 좀 좋은 점들이 많으시겠어요? 저의 생계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바생도 여름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계란도 계란 가게 뭐 우유 가게 뭐 밀가루 가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빵 업계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3개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대표님,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예, 네, 보여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네.
여기서 원두를 조금만 집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원두 집어서 하나씩 집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법에 물을 뿌려주시고 잠시만요. 알았어요? 제가 오이! 자, 자 이제 커피가 로스팅 되는 거예요. 자, 아 로스팅을 참 희한하게 하시. 네, 마술사라서 로스팅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자 하게 되면은 빵이 나옵니다. 에? 어 뜨거. 여러분 드셔보시겠어요? 어 뜨거. 이 진짜 빵이에요? 네. 진짜네? 네. 야 진짜 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술 아닙니까? 아니 뭐 빵도 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마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빵. 저 마술사인데요? 에? 뭐라고요? 마술사라잖아요. 들어서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법의 세계. 기환 씨, 입에 먼지 들어가요. 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능수능란한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데요. 와 자막 좀 넣어줘요. 이틀 막. 네. 야 박수.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 아까 거기서 하신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19년째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본캐가 뭔 건가요? 본캐가 마법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로 19년 차라는 프로 마술사 최석훈 씨. 지난 2015년 강릉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은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죠. 구석구석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들이 직접 꾸민 정성스러운 공간. 다양한 마법 장치들, 재미난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진짜 이 손재주가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마술 이거 계속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빵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마술을 하면 너무나 좋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밖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아, 직업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강릉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정말 안정적인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아 이거 또 좀 의심병이 좀 도지는데 이 빵도 막 이렇게 그 맛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이거 개발하기까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실 세계 빵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배합해 반죽부터 만듭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원두의 색다른 변신, 빵 피와 앙금까지 준비 완료. 이제 빵 반죽 그리고 앙금을 틀 안에 넣습니다. 긴 호스를 타고 재료가 들어가면 따끈따끈 동그란 원두 모양의 빵이 탄생하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쵸? 호두과자 틀과 비슷하지만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르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머금은 갓 만든 빵. 빵 만드는 마술사, 그가 꾸는 꿈은 어떤 색깔일까요? 19년 동안 마술을 했지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고 또 사람들을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릉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좀 이렇게 강릉에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 그 정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도 사라지는 마술 좀 개발하셔가지고 네. 코로나도 사라지고 마술도 다시 하시고 커피 공방 더 잘 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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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그에게 지금 이 고비는 마법처럼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더 멋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마법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